전 역도 선수 엘리트 출신 성창민이라고 합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역도를 시작했고요. 이제 대학교까지 운동을 하다가 격투기로 바꿔가지고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최고 많이 할 때 94kg급에서 거의 700 정도 쳤습니다. 3대 700입니다. 관장님 죽여버리겠습니다. 아니, 도발적으로 이제 하라고 하니까. 전 엘리트 출신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창민아. 예. 내가 관장이잖아. 예. 나는 관원이고. 예. 진짜 날 죽이려고 한 것 같아. 아, 아닙니다. 아? 아닙니다. 아니, 너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. 예. 나 아까 전에 너 왼손으로 맞았거든? 예. 고막 터질 뻔했어. 죄송합니다. 엄청 세게 치더라고. 아니, 뭐, 스파링이고, 뭐,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. 일단은, 때릴 때는 많은데, 때렸을 때, 뭔가 얘한 상대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. 뭔가 내가 튕겨 나가는 느낌? 때리면 내가 튕겨 나가고 킥을 쳐도 내 킥이 튕겨 나가는 느낌. 찼을 때 뭔가 내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밀려. 그래서 와, 이게 이 피지컬 자체가 역도로 만들어진 피지컬이 다르구나. 그래서 저는 뭔가 엘리트 역도 선수의 피지컬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를 느꼈어요. 혹시 그 종합격투기 데뷔할 생각 있어요?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주짓수하고. 혹시 그럼 지금 프로 선수 중에 좀 해보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? 아, 딱 선수를 생각한 적은 없어서 그냥 있는 힘껏 한번 치고 받고 싶다? 약간 그런 느낌. 창민이가
명현만 선수랑 한번 하는 걸 보고 싶어. 일단 체급이 맞잖아. 120kg 나가잖아. 명현만 선수도 내가 알기로 120kg 나가고. 한번 그 찾아가자. 아, 그런 영광이 있으면 찾아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명현만 선수님, 제가 이제 체급도 높고 이제 워낙에 큰 사람도 같은 이제... 체급이야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체급이, 얘기해. 제가 체급이 높고. 아니, 얘기하지 말고 명현만 선수. 네. 한번 제가 곧 찾아가겠습니다. 명현만 선수님, 명현만 선수님 찾아가서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. 한번 찾아가겠습니다. 아, 간장게장.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. 깔끔하게 맞고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